들어와서 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 들어가는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방 나를 보고 양서방이구나 했는데 눈을 탁 돌렸다 다시 보니까 아저씨야.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누님, 우리 형님 또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 와서 이 노래 부르고 요걸 하니까 지금 내가 내일 온다는 거 알지요? 어제 알잖아. 수요일 날 내오는 거 알지요? 그 기억이 좋은 거야. 젊은 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막힌 거야. 그러면 나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왜 그런지를 알면 엄마하고 안 싸우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엄마가 이렇게 변해 있으니까 엄마야 그것도 모르냐 이게 밥이야 밥 금방 먹고 또 밥 달라 하나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잖아. 아 엄마가 그걸 칭찬해 줘야 되는데 막 싸워. 그것도 모르냐 그 딸도 모르냐 이러면서 그래가 어디 갖다 줘 어디 갖다 줘 요양병원에 갖다 주면 진역살인다. 그거를 안 하는 게 바로 지금 이런 거 하는 거고.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딸 몰라보면 큰일 나잖아. 자, 그럼 이제 요 오점 자는 거. 요 정력 좀 하자. 자, 손 내보세요, 손. 자, 요건 정력 튼튼. 누님들은 방광 튼튼. 누님은 정력이 아니고 방광 튼튼. 우리는 정력 튼튼. 자, 시작. 방광 튼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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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력 튼튼, 정력 방광 튼튼, 정력 튼튼, 정력 튼튼. 아이 잘한다. 이쪽에서 방광 튼튼 크게 하니까 여기도 따라서 방광. 여기서 크게 하면 저 따라가지고 방광 튼튼.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돼. 따라하면 안 돼. 아니 까먹으면 내가 가르쳐줄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요거 이제 집에 가서 테레비 볼 때 요걸 많이 두드려주면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요번에는 이제 간. 자, 술 먹고 속이 아프다, 또 혈관이 아프다, 혈색이 뭐 이상하니 누리띵띵하고 그렇다. 그럼 간이 안 좋은 거야. 간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이 간은 우리 몸 속에 있는 독소를 다 걸러내주는 거야, 걸러내주는 거. 자, 요 손 내봐. 손날, 요것이 온날, 반날. 온날이에요, 온날. 온날 박수를 치면 간이 튼튼해집니다. 심장 간. 이것도 돼요. 간 튼튼 간. 시작. 간 튼튼 간 튼튼 간 튼튼 간 튼튼 간 튼튼 간 튼튼. 아이 잘했어요. 자, 이번에 주먹 집어 주먹. 자, 주먹은 아까 어깨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어깨 아픈데 왜 가만히 있노? 이걸 두드려주면 안 아픈데. 주먹 쥐고 이걸 두드리지면 어깨가 금방 나서버리는데. 자, 요거. 자, 자, 요거는 두통, 어깨, 이 어깨, 변통, 오십견, 요런 거 할 때 요걸 두드려주면 아파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파도, 아이고, 요걸 두드리면 어깨가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두드려보자 그러면서 아픔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픔을 이기는 웃음이에요. 하, 하, 호, 호 하면은 웃는 동안에 통증이 사라져. 자, 하, 하, 호, 시작. 하, 하, 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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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튼튼, 어깨 튼튼, 어깨 튼튼, 두통 예방, 두통 예방. 두통 대박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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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 콩콩 하늘 천 나니 에이디 히니 이치니 사시 원투 슬봉 너무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아주 한문도 잘하고 한병이로 만물 박사야 만물 박사. 어이구 유학 갔다 온 아껴는 못 하더니 막 금방 공부하니까 금방 생각나가지고 원투 하니까 시리 빡막 이러는데 이거는 영어로 쓰리 포 딱 나오고 발음도 확실한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어깨 두통 날 때 하는 거고. 자 이제 나는 산달이 3 음력으로 3월 20일 날이에요. 자기 생일 모르신 분 손 들어봐. 모르는 사람. 그러면 이달 11월 달이 생일인 사람. 야, 음력으로 10월 달.
몰라 있는 지금 이게 손들이야. 제일 손들이 제일 서른 달에 손. 아래 지내갔어요?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지내가서 축하드. 이번 달이 생일이신 분. 네, 그런 분이 이제 자 그 내가 3월 22일이 되면 우리 엄마는 막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쓰시고 그래. 나를 놓을 때 그 산통이 올 시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야. 그렇게 아프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여기 엄마들도 딸 아들 놓으면 그 달이 오면은 왠지 몸이 찌부둥하고 아프다는 거야. 요거를 방지하는 게 뭐냐면 허리 요통 허리 아픈 거 요걸 두드려 허리 자 허리 튼튼 자, 시작 허리 튼튼 허리 튼튼 허리 튼튼 허리 튼튼 허리 튼튼 하하 호호 하하 바꿔서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바꿔서 하하 호호 하늘천 에이비 강아지 참새 돼지 할배 할배 아니 할배가 할배를 모르면 안 되지. 그러면 시집 못 간다. 할배 몰라. 잘했어요. 어? 할배. 그렇지. 아이고 봐봐. 잘 웃으니까. 할배 모르다. 자, 내가 발음을 확실하게 해주잖아. 할매 이러면 할. 할매. 어. 땡감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땡감 어. 땡감 읽으면 뭐 하겠어? 아니 저 선상 가서 내가 땡감이라니까 영감이라고 땡감이 영감이고 어? 아니 엄마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나는 뭔 말한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땡감하면 무슨 감을 생감할란가 이랬더니 영감 꽃감 어이구, 예, 좋아요. 예, 꽃감 맞아. 아이고, 우리 봐봐. 이렇게 이제 공부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니까 우리 이장님이 또 꽃감 딱 나오잖아.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손 한번 내시봐, 손. 자, 아까는 뭐, 눈 튼튼, 뭐, 목 튼튼, 내장 튼튼, 간 튼튼, 정력 튼튼, 허리 튼튼, 머리 튼튼 했는데, 아이고, 그 뭐 복잡하니 그러노? 한 방에 온몸이 좋아지는 거 없나? 자, 온몸이 좋아지는 게 있어, 온몸이. 온몸이 막 머리도 좋아지고, 막 다 좋아져. 거시기도 좋아지고. 자, 손 요렇게 돼요. 꽃봉우리 요렇게 만들어봐. 요렇게 두드리면은 전신이 좋아져요. 그래서 전신 튼튼. 자, 전신 튼튼. 시작. 전신 튼튼, 전신 튼튼, 전신 튼튼, 전신 튼튼, 전신 튼튼, 전신 튼튼, 전신 튼튼. 짬짜자자짬 아이 다 잊어버렸네 내가 어렸을 때 튀는데 짬짜자 엉뚱하지 탕한 걸 보면 딱 내 기쁘지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래서 손발려 자, 요거 하다가 요거 딱 할 때 탁 나타나면 이제 머리가 이, 내가 20대로 바뀐 거야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벌써 내가 짬짬 하면은 딴 거라도 하잖아 근데 일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응이 좋잖아요, 반응이. 이게 센스야, 센스. 자,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짬짬 하면 이제 새참 먹을 때 됐으니까, 뽕뽕 하면 돼요. 그럼 뭐야? 짬. 짬뽕. 이장님 짬뽕 좋아한다. 자, 내가 짬짬 하면 뭐 해야 된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자, 하나, 둘. 원, 투. 하늘천. 에이비. 에이비. 원, 투. 엄마, 참새, 돼지, 강아지, 짬짬, 짬짜잠, 짬짬, 짜자자. 아, 잊어버렸다. 짬짬 아니, 뽕 하라고 그랬잖아. 한번 해보자. 짬짬, 짬짬, 짬짬. 아니, 뽕뽕 하라니까. 그 안만 가르치고 뭐 하는 거잖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잘 될 때까지 해야 돼. 자, 요런 걸 잘 하면은 20대 분이 내가 막 좋아하겠네. 지금 이렇게 막 나가고 하니까 뭐가 재밌죠? 아니, 재밌잖아. 그러니까 뇌세포가 안에서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춰. 근데 뇌 운동하라 이러니까 막 머리를 돌리면 안 돼. 뇌가 흔들려가지고. 애 이쁘다고 막 이렇게 쭈꾸쭈꾸하고 흔들면 안 된대. 이렇게 노니까 뇌세포가 새로운 게 막 생긴대요. 따라서 해봐요. 저 말을 해야 돼, 말을. 자, 우리 뇌는, 머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 행동해야 된다. 움직이고, 놀고, 털고, 몸을 움직이면, 뇌세포가 많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알통이 생겨서, 시집가고. 내가 시집 간다고 하니까 오빠들이 아이고 장가간다 이랬어. 그래도 또 가고 싶어가지고 나훈아 선생님이 노래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몸이 막 자꾸 있으면은 남자들은 15번 장가가고 우리 저 여자들은 막 20번 시집 가고 그런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그거를 뭐 그렇게 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저쪽에 저 120살이 넘은 누나가 살았는데 90살 때 40살 된 청각이 나하고 결혼하 하자 그러면 나하고 결혼하면 재산을 부자야 부자 나 다 줄 거냐 이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좋다 내가 죽으면 너 재산 다 해라 그래가 결혼을 했어. 어? 90살 할머니하고 이 40살 총각하고 근데 살다가 총각이 7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할머니 지금 몇 살이야? 120살인데 먼저 죽어버렸어. 신랑이 먼저 죽었어. 재산도 안 날라가고 젊은 신랑하고 살다가 재산도 안 뺏기고 그 건강한 게 좋아요. 먼저 죽는 게 좋아요. 그 죽는다 소리 하지 마! 죽는다 소리 하지 말고, 죽는다 소리 하지 말고, 아이고, 120살 사야 이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자, 따라서 해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0살, 150살,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웃으며 사는 겁니다. 하! 하하! 하하하! 이게 바보 도터지는 소리.